오늘 무슨 꽃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 상품에 대한 체험을 알아봤습니다. 스스로가 나서서 강사 일을 하고 계시고요. 그 이익금을 다 마을에다 환원시키고 있어서 모든 게 순환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저희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마을회관은요, 2014년 따복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 작은 마을회관을 다시 리모델링 했거든요. 그래서 주민하고 어른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. 자연불학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런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신주민들과의 화합이 별로 없었는데 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민들과의 화합이 많이 잘 되고 있어요. 이 오자마을은 평택시에서 굉장히 모범 사례로 모두 조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했고요.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서로 소통하시고 그래서 이런 마을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특히나 아름다운 꽃잎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서 제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죠? 미화잖아요. 예. 많은 분들이 너무 함께 하려는 어떤 의지가 보여서 저도 용기를 얻어갑니다. 화이팅!